프랭크를 이용한 재밌는 헤어 연출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헤어밴드를 하는 위치에 스프링끈을 올리고 실핀으로 이렇게 머리를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뚝 고정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실핀을 꽂은 머리 부분을 잡고 이렇게 함께 교차로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이게 스프링 전화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착착 감기면서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스프링끈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요. 의상이라든지 그때 무드에 맞춰서 같이 연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쓱 잡고 이렇게 쓱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재밌죠? 교차로 해주시면 나만의 아주 스페셜한 포인트 브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남은 부분은 가위로 머리를 잘라주시면 돼요. 최대한 끝까지 하다가 남은 부분은 머리를 가위로 잘라주시고요. 이 상태로 사실은요, 이 상태로 이렇게 두시고 여러분 포인트 머리로 이렇게 지내시면 되세요. 근데 포니테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이 머리를 살짝 데리고 와서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를 묶은다고 하면 이렇게 살짝 포인트로 이렇게 데려와서 묶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조금 더 색다른 느낌을 만들고 싶을 때는요, 우리가 흔하게 하듯이 일반적인 고무줄 이용해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 포인트가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용해서 번을 틀어주시면 또 새로운 느낌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말고 나서 이런 핀 있죠? 핀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주시면 핀을 꽂으실 때는 항상 수직으로 들어와서 핀이 눕는다. 그리고 수직으로 들어가서 핀이 눕는다. 원칙만 지켜주시면 이렇게 아주 쉽게 프링 패브릭을 이용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볼륨을 살려주시면 아주 내추럴하고 특별한 나만의 감성에 포인트가 있는 헤어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뿌려서 머리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한번 이용해 보세요.